의원님 하나씩 정리하시죠. 전에 저 청담 그거 가지고 최고위에 트셨잖아요. 그거 제가 사과하실 생각 없어요?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하나씩 매번 매 그때도 저보고 동선 까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같은 입장이세요? 하나씩 저는 정리는 하셔야 되지 사실을 좀 않겠어요? 확인하고 싶어서 자, 질문드리니까요. 의원이 먼저 나오셨으니까 전에 저한테 사과한다고 좀 들으세요. 말씀하셨죠? 근데 항상 사람 말을 그렇게 안 들으세요? 아닙니다. 의원님이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리하고 가자는 윤석열 것이죠. 대통령께서 정복 공구 좋아하십니까? 제가 나중에 제 질의 시간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정복 가족입니까? 대통령의 그걸 총공 저한테 부르실 일은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방금 총리께 질문 드린 것처럼 천공 스승은 사기꾼 같은 사이비 교주이자 사회 악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대통령의 스승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과 이 영부인과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한답니다.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왜 고발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고발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뭐 어떤 식으로든 법적 조치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실에서 고발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고발은 그러면 위원님은 지금 위원님이야말로 누가 한 명 무슨 알겠습니다. 제보자 한 명 전화받 연락 받으시면 그냥 트시고 당론으로 밀어붙이시고 TF 하시고 특검 하시잖아요. 그래놓고서는 다 드러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입을 싹 씻고 아무 사과도 안 하고요. 아니 그 정도 신뢰할 만한 제보가 있는데 왜 굳이 질문도 못 합니까? 왜 질문하지 못합니까? 위원님이 제가 어디 가서 그게 그렇게 막 모욕적이셨어요? 위원님, 그거 모욕적이지 않다고 네. 주장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저번에 제가 예결이 모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아니, 저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래 아니라고 하면 되죠. 떳떳하고 당당하시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 자, 거 아닙니까?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어디서 이상한 데 갔었다는 제가 한 마디 듣고 나서 네, 질의할 게 많아서요. 얘기하면 죄송한데요. 그게 모욕적이지 않아요? 네, 장관님의 사견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이 마약 관련 질의, 아, 마약 관련 제보 달라고 하셨죠, 장관님? 위원님, 좀 시끄러워서 안 들리거든요, 지금 위원님. 예. 마약 관련된 제보 기다린다고 하셨죠, 장관께서. 그래서 제가 이 공문과 SNS를 통해서 공개 편지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위원님, 그거 경찰에서 하는 수사고요. 저희한테, 저희가 그 얘기 들은, 제가 그 질문을 했을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검찰에 제보 들어온 거 있냐? 그게 아니라고 비서관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던데요? 이 둘리라는 이름의 외국인 마약 사범이 이태원 등지에서 수백, 수천만 원의 마약을 유통하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이게 500만 원 이상인 검찰 기소상, 아니, 수사상 아닌가요? 500만 원 이상 그런 제보가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그럼 위원님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검찰 수사권을 좀 확대한 그 시행령을 확대한 것에 동의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그 마약 수사 하다는 건 필요하다는 저는 현행법의 근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 당연히 수사권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당연히. 시행령이 없으면 저희가 못 하는데요. 현재는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위원님, 저한테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마약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제보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그걸 제보해 주시지 왜 제보를 안 해 주시나요? 대통령실에서 관계자 발로 나왔었던 말이라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질문 드렸었고요. 그 얘기는 차후에 제가 또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기다리셔도 됩니다. 예. 네. 예. 강자의 불법에 더 엄정해야 한다. 서민이 피해 입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된다. 장관께서 하셨던 말씀 맞죠? 당연한 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 권오수 회장이 91명의 명의와 157개 계좌를 이용해서 아주 주가를 조작한 큰 사건이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사건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많은 검사들이 공판 과정에서 이 해당 수사 검사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장관께서는 김건희 여사와 매우 가깝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카톡을 330번 이상 뭐 주고받았다는 얘기도 있지만 중요한 건 호칭은 어떻게 하십니까? 뭐 누나라고 부릅니까? 형수라고 부릅니까? 아니면 사모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아니 김건희 씨라고 합니까? 예. 네. 제가 개인적으로 뭐라고 질문하시죠?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니 대화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친분의 깊이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호칭 단순한 호칭입니다. 이게 어려운 질문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총장과 대화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보통 그때는 사모님이라고 불렀겠죠. 아 사모님이라고 부르시고 김건희 사모님. 알겠습니다. 아니 김건희 사모님이라고 부르세요? 누가 아는 분한테? 아니 그거 언제적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한 몇 년 된 얘기 계속 저한테 물으실 게 그밖에 없나요? 워낙 많습니다. 워낙. 저도 예, 시간이 한 20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저도 재판에 참여한 검사의 발언들 몇 개 지적하고 싶은데요. 5차 공판인 22년 4월 1일에 검사는 증인 김기현에게 문자 내역을 설명하면서 3,300원에 8만 개를 거래하라고 했다. 동시간대에 김건희 매도 계좌에서 8만 주가 정확히 일치한 주문이 나와서 체결되었다라는 취지의 발언합니다. 이런 뭐 구체적 수사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알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시고요.
구체적 사실을 제가 알면 하나하나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사가 김건희 명의 계좌 블록 딜에 대해서 또 묻습니다. 증인 김기현 씨에게. 김건희 명의 DS 증권 강남 계좌에서 도이치 주식 합계 20만 6천 주가 매도됐는데 증인이 알고 있었냐? 네라고 합니다. 또 이 여러 가지 이 김건희라는 이름 엑셀 파일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인베스트 비인베스트 사무실 컴퓨터였습니다. 계좌 인출 내역과 잔고 표시, 토러스 계좌 잔고와 현금으로 환산된 총계가 있었습니다. 또 주식 수량도 나와 있습니다. 비인베스트에서 상당 부분 김건희 씨의 그리고 김건희 여사로 보이는 이런 내용들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또 이 김건희 여사가 당시 신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이정필이 주문 내면 받아주라는 취지로 통화도 했고요. 또 이 마음대로 이 여러 가지 허락 없이 주식을 팔았냐라고 난리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 도이치 거래할 때 저하고 이 씨 제외하고 거래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김건희 여사가 담당자에게 했다는 여러 공판 과정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모르시죠? 아니 제가 어깨 말씀드렸지만 그런 보도들이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니라 기존의 지난 정부에 수사할 때 이미 확보된 자료를 공판에서 증거 과정에서 설명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아닌가요? 이 주가 조작 일당이 도이치모터스 매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술도 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관련된 주가 조작 혐의도 있는데 이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그런 사건이 진행 중인가요? 뭐 앞으로 진행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서 작성한 사건 번호 133호 이 해당 자료 금감원과 검찰이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혹시 제출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사 진행 사건 수사 기록을 자료 요청 이미 종결된 보고서잖아요. 사건 번호 133호에 대한 금감원 보고서입니다. 그게 수사 기록에 들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나요? 수사 기록을 금감원에서 조사한 금융 주가 조작에 대한 보고서인데 이게 그렇게 수사 기록과 별개 문제 아니겠습니까? 수사 과정에서의 범죄 혐의를 잡아낸 보고서 내용이죠. 위원님, 지금까지 국회 역사상 그런 수사 기록을 수사 중간에 받은 적 있으신가요? 없을 것 같은데요? 중간에 수사, 뭐 기자님들이 피의 사실 많이 받아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가 조작에 담당해온 검사 두 명 있습니다. 1심 선고 2주 앞두고 인사 발령 내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 법무부에서 입장은 추후 공판에 계속 관여할 예정이다 라고 발표하셨는데 이 천안으로 가신 분은 곧 세계은행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외 파견은 왜 공개 안 하셨습니까? 본인이 희망한 거고요. 본인의 희망을 지금 거기다가 3년씩 근무한 검사들이거든요. 그럼 3년씩 근무한 검사에 대해서 통상적인 인사 발령,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인사가 난지도 몰랐고요. 평범사 인사를 장관님께 챙기지는 않으니까요. 그걸 알아보니 본인들의 희망을 최우선으로 반영해서 영전시킨 인사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히려 검찰총장께서 법무부 장관을 좀 난처하게 만든 일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평검사의 인사를 잘 모르는데 이렇게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 법무부 장관을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련된 검사를 인사 발령을 선고 2주 전에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3년 근무하고 중앙지검에 3년 근무하면 인사 발령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천안 갔고 그다음에 그 친구가 무슨 저 그 해외 그 파견이 돼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때까지 재판은 계속 들어갈 겁니다. 공판을 들어갈 겁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검찰의 업무라든가 통상 인사 시스템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본인들이 만족할 만한 인사를 냈고요. 예를 들어서 저나 당시에 조국 사건 관여했던 사람처럼 저 통영으로 내쫓거나 몇 번을 좌천하고 이런 식의 좌천 인사란 게 아니에요. 본인들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해서 영전 인사를 한 것인데 그것이 어떤 저를 비난할 포인트인지 이렇게 중요한 수사 과정에서 핵심 실무 책임자들을 교체해서는 안 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 했던 발언입니다. 그걸 제대로 다시 갚아드린 거고요. 사실상 수사팀을 아닌가요? 공중분해한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방탄검찰이라는 얘기가 듣는 거고요. 민주당에서 굳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적폐 장관이 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 말은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해외 순방 당시 착용했던 장신구는 대여입니까? 아니면 본인 소유입니까? 그 까르띠에 팔찌 1,500만 원. 이 아펠 목걸이 6천만 원. 그걸 법무부 장관한테 물으실 질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그게? 이런 이 부분도 지금 공직자 윤리법 위반 사항일 수 있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법무부 장관이 검찰서 하나 챙기고 경찰서 지휘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친인척 관련된 인사검증 기능도 갖고 계신 법무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인척 인사검증을 한다고 국회에 있습니까? 대해서 보다 더 엄중히 바라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대통령 친인척 인사검증을 법무부가 합니까?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아까 저한테 해주신다는 말 있으면 있지 않았습니까? 먼저 들어가시면 대해서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네.